안녕하십니까. 예방 김동호입니다. 먼저 오늘 공삼시 지상위성 중첩일기 들어보시면 현재 중국 북부지방에 위치한 고기압의 영향으로 전국이 대체로 맑은 날씨를 보이고 있으며 오늘 밤까지 계속 이어지겠습니다. 한편 기온이 내려가면서 도로면에 얼어 미끄러운 곳이 많겠습니다. 내일은 중국 북부지방에 위치한 고기압의 가장자리에 들겠으나 제주도는 제주도 남쪽 해상을 지나는 기압골의 영향을 점차 받겠으므로 전국이 구름 많겠으나 제주도는 차차 흐려지겠고 밤에 산발적으로 빗방울이 떨어지거나 눈이 날리는 곳이 있겠습니다. 한파주의보가 경기 북부, 강원도와 충북 북부에 발효 중인 가운데 북쪽에서 찬 공기가 남하하면서 바람이 강하게 불어 체감온도 더욱 낮아 춥겠으니 건강관리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한편 오늘 낮부터는 찬 공기 유입이 다소 약화되면서 기온이 올라 한파특보는 해제될 가능성이 높으나 당분간 기온이 평년보다 낮겠으니 보일러 배관과 수동안 동파 등 시설물 관리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현재 건조주의보가 동해안과 경남 남해안 일부 지역에 발효 중인 가운데 대개 매우 건조하겠고 그 밖의 지역도 점차 건조해지겠으니 각종 화재 예방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당분간 해안 지역에는 바람이 강하게 불겠고 내륙에도 약간 강하게 부는 곳이 많겠으니 시설물 관리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기상청에서 전해드렸습니다.